서울과 경상북도 함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숱한 난관을 함께 헤쳐오며 도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대한민국 문화 형성의 주인공 문화 강국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이고 인류의 희망 새마을 운동을 배도 700년의 맥을 잇고 1천만 대우 영국인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보충을 개척 외교 전선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내신 탁월한 용거력 자랑께나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하시며 오로지 나라의 앞날만을 생각하시고 반세기가 흐른 오늘 3만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세월의 명암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북은 그 역사 대장정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선현들은 기꺼이 나라를 위해 목숨과 재산을 바쳤습니다. 역사의 바탕 위에 또 한 번 고향의 발판을 마련 신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으로 하나된 조국, 하나된 국민, 우리 경북이 확실히 앞장을 설 것을 대통령과 국민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중남북군의 탄소 타이트늄, 북부군의 바이오 백신, 다시 한번 경상북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함께해 주신 데 대해 응원은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가까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도해 나가고 멀리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도청 이전을 이뤄낸 경북 도민 여러분과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도청 이전이 경북은 물론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경북 도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기나긴 역사 속에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국민들의 하나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이겨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항상 진취적이고 선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경북에서 발원한 새마을 운동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혁명을 이끌었고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의 발전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항의 제철 산업과 중공업, 구미의 전자산업은 우리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첨단 산업국가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걸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을 이루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한반도와 남부 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존경하는 경북 국민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고 반드시 희망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경북도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정부의 안보 위협을 이겨내고 남북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 정신과 애국심을 가지고